디스커버리 랭군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토지 연장이에요. 토지 연장. 오늘 조금 더 실전편이에요. 토지 대 실전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잘 정리해둔 책들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좀 쉽게 설명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 건데 주제는요. 토지 투자할 때 꼭 봐야 될 대장들. 그 대장 네 가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살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법적 서류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모르는 분들 많지만 토지를 매입하거나 뭔가 진행할 때 꼭 봐야 될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있고 그 서류는 왜 봐야 되고 그 서류에 어떤 게 담겨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좋죠? 자, 첫 번째, 등기부 등본. 토지에도 등기부 등본이 당연히 있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서류죠. 자, 우리 아파트 사면 아파트도 등기부 등본 있죠. 토지도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자,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담기는 내용이 있겠죠. 쫙 보면 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고요. 이게 소유자가 누구고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저당권이 있는지 압류관계가 있는지 막 이런 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를 밝히기 위해서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누구 거냐, 이게 저희 부모님 건데요. 봤더니 은행 대출도 있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뭐 저당도 잡혀 있고, 뭐 압류도 들어와 있고, 아닌데 온전히 너희 아파트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서류는 어디서 뗄 수 있을까요? 민원 24에 가면 뗄 수 있어요. 또는 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도 뗄 수 있어요. 어쨌든 목적이 이거 누구 거냐, 이 땅 누구 땅이냐,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다가 이 땅이 비어있네, 이것이 누구 땅이지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게 누구 땅인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대장, 영어 대장, 영어를 정말 잘하는 대장, 토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대장, 대장, 캡틴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대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단 뭔가 적혀있는 대장 같은 거예요. 뭐가 적혀있느냐, 현황 관계가 적혀있어요. 뭐 지목, 면적, 변동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적혀있어요. 이렇게까지 보통 책에선 소개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대장 뭐지? 등본이랑 뭐가 다르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 서류들이 있는데요. 뭐 지적도라는 것도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또 더 있어요. 토지 대장 뭐지? 잘 안 와닿아요. 뭐라고 딱 정의하면 되냐면 토지에 대한 프로필이에요. 토지에 대한 프로필.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건 등기부 등본은 뭐다? 소유자가 누구 거냐? 사람이 중심이에요. 근데 토지 대장은 토지가 대장, 이게 토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프로필이 정확하게 적혀있죠. 이 토지는 지목은 뭐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을 막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현황관계도 좀 적혀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 대장하고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살 때도 보통 등기부 등본 열심히 봐요.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대출 없습니다, 이거 하자가 없습니다,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할 잔금 칠 때까지 절대 대출 중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계약이 쫙 진행되죠. 그리고 뒷장에 보면 가끔씩 건축물 대장 같은 것도 떼주는 분들도 있죠. 이거는 보통 참고로 많이 보시죠. 그것처럼 토지 대장 같은 경우도 계약을 진행할 때 꼭 봐야 될 서류라기보다는 소유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더 많이 보고, 토지 대장은 혹시 다른 어떤 그런 프로필에서 내가 놓친 게 없는지, 등기부 등본하고 뭔가 다른 내용은 없는지,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살펴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서류는 뭘까요?
지적도예요, 지적도. 지적도는 왜 필요한 거죠? 보통 네이버에서 지적 편집도 뭐 이런 거 지적도 딱 누르면 지도가 싹 바뀌면서 색깔이 막 칠해지고 색깔 알록달록해져요. 그래서 여기 딱 들여다보면 뭐 여기는 뭐 1종이고 여기는 2종이고 여기는 뭐 상업지구고 또 거기서 또막 쪼개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지적도는 일단 위에서 딱 봤을 때 확실하게 구역이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위에 도로하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내 땅이 어디 있는 건데? 아, 이땅 주인 누구야? 이건 아까 첫 번째 했죠. 그땅 어디 있는 건데? 나한테 보여줘 봐봐. 그러면 지적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적도가. 이해되죠? 토지의 모양, 뭐 인접 도로, 뭐 이런 주변 사항들이 탁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임야, 저 산에 있는 것들 다 임야죠. 임야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틀려요.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예요. 거기는 약간 특성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뭐 과수원이나 밭전 이런 것과 좀 컨셉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냥 임야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굳이 뭐 다르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에요. 이해됐죠? 지적도는 정확하게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잘 봐요. 네가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통 뭐 해야 돼요? 이거 누구 거야? 오케이. 띠리링. 이거 얼마 팔실 거예요? 10억에 파세요. 오케이. 오케이. 샀어. 그다음에 이 주위에 뭐 길도 나 있고 뭐 그래야 뭐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도도 다 봤어요 미리. 근데 이걸 내가 왜 사는 거죠? 뭘 하려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뭘 해보려고. 물론 갖고 있다가 팔려는 목적도 있지만 뭐 주택을 짓든 뭐 상가를 짓든 빌딩을 짓든 지금 뭔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인 땅을 지금 사는 건데 이미 그게 정의가 달려 있어. 사기 전부터 요 땅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2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4층까지만 됩니다. 10층도 됩니다. 안 됩니다. 땅은 요만한데, 그 중에서 건물을 지으면 요 정도만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땅이 요만한데 80%까지 다 건물 올려도 됩니다. 그런 활용, 이용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 게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이해되죠? 간단하죠?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거 땅 누구 거야? 등기부등본 봅시다. 오케이. 다음에 이 땅은 조금 프로필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지목이 뭐죠? 면적이 어떻게 되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보죠? 그 주변에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까? 지적도 한번 살펴보고 이걸 내가 좀 개발해갖고 뭐 이용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까지 딱 보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알면 훌륭해요. 제가 봤을 때 훌륭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보다 보면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다르냐면 특히 면적 같은 거. 등기부등본에도 면적이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맞을까? 어떤 게 우선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사실 설명을 잘 들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소유자 관계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이 우선해요. 소유자와 관련한 정보는 혹시라도 대장들 중에서 토지 대장에도 뭐 현황 관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좀 잘못됐다고 하면 어쨌든 소유권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우선한다. 그리고 만약에 면적이 만약에 처음엔 토지가 요만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뭐 이렇게 뭐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 합쳐 땅 옆에 있는 합하고 막 합친다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 대장에는 이게 합쳐져 있는데 저기 등기부등본에는 안 합쳐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합병했지만 그내 땅으로 인정을 못 받을 확률도 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이 우선해요. 토지 대장이 우선한다. 왜? 토지 대장 프로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대장이 등기부 등본보다 옛날부터 있었던 서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주체가 또 달라요. 등기부 등본은 어디서 하냐면 그 법원에서 하고 토지 대장 그리고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은 시군구청에서 해요. 담당을.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야 될 대상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서 정보가 달라져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목 같은 경우, 뭐 지목이 다른 경우는 지적도가 우선하고 이해되죠? 그 정도 팁 정도 드리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저 시골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열람을 해봤는데 이게 지적도도 있고 번지도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어. 아예. 그런 경우는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돼요. 사실 토지대장에도 현황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있던 너무 옛날 땅이라서 그 등기부등본 자체를 뭐 신고가 안 돼서 안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경우는 토지대장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거래할 때 아까 설명했지만 어떤 서류를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일단 등기부 등본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토지 대장은 좀 참고하는 용도로 아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팁이 있나? 팁이 있네. 두 개나 더 있네요. 자,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 이 토지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땅값이 얼마냐? 그걸 근간으로 세금이 나오거든요. 물론 실제 매매가랑 차이가 좀 커요. 되게 저렴한데 공시지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보통 이제 온나라 정보통신인가? 온나라 모시기 치면 나올 거예요. 또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토지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죠? 뭐다? 내가 만약에 토지 샀어요. 그럼 마지막에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죠? 등기 권리증. 토지도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는 이제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토지는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가지고 있는 증빙 서류인 것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총네 가지 서류 기억나시죠? 등기부 등본, 두 번째는 토지 대장, 세 번째는 토지 이용, 지적도, 그 다음 네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그 외에 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등기 권리증이다. 뭐그 외에 금액에 대한 거는 공시지가에서 확인하면 된다. 그 외에 팁들 몇 가지 좀 드렸어요. 자, 이상으로 토지 거래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기본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디스커버리 앵건 TV